자, 이제 뭐 끝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딥하게 참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각을 보니까 굉장히 좀 싹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푸릇푸릇한 것 같아요. 네네네. 기대를 해보면서 네. 개발의 세계가 엄청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죠. 냉정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좀 도움될 얘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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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텐트가 있어요, 뒤에. 네. 인더섬에 등장하는 실제 텐트를 실사로 옮겨놨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네. 3D. 오, 그래서 네. 들어가서 솔직한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볼게. Let's go. 이르롱. 오, 되게 생각보다 아늑한데?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 이거 좋네, 텐트. 바로 말하면 되나요? 일단 인더섬이 제일 좋은 거는 좀 누가 해도 좀 그렇게 과하지 않고 되게 부담이 없는 느낌? 컨텐츠들이라는 게 보면 다들 되게 피로도도 높고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되게 가볍게 재밌게 플레이하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인더섬의 좋은 점은 여유로운 분위기. 물론 무인도에 떨어진 거지만 무언가를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에 냅두는 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롭고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좋아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무료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바일 게임 영향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시기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위로가 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더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께 뭔가 위로도 되고 되게 즐거움도 드릴 수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좋은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따뜻하고 힐링 받고 이런 기분을 느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귀여운 게 짱이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이 울적한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이 게임에서나마 정말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가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어요. 개발자분들만 이렇게 붙어서 만든 게 아니라 개발에 전혀 참여해보지 않은 그 게임을 사랑하던 유저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와가지고 그게 또 좋은 것 같고 만드는 시점부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의상이라든지 저희 캐릭터라든지 저희의 모습을 이렇게 꾸며가고 또 아미 여러분들이나 이제 다른 이제 유저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실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되게 흥미있게 지켜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대사나 게임에서의 이제 코멘트들이 정말 저희가 할 법한 그런 말투인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캐릭터들이 현실에 할 법한 말들을 구사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저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확장성이 있는 게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픈월드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넓은 맵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과의 교류도 가능한 그런 것들이 좀 구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저 간의 소통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좀 많이 열려 있으면은 더욱더 게임하는 맛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꾸며왔는데 너는 이렇게 꾸몄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를 하고 더 좋은 요소로 추가를 하면은 굉장히 또 이 인더섬에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저들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서로 유저들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게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캐릭터의 시점으로 가서 좀 자유도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리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헤어 할 때 이쁜 머리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막 20개 정도 만들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제 만약 제 팬들이면 지금 저 회사에서 나오는 게임에 대해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뷔 초부터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나왔었고 기존의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예상할 수 있는 좀 그런 게임이었는데 전문가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셔서 직접 애정을 가지고 만들어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좀 정말 다르겠다. 사람들이랑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만큼 애정이 있고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저희가 느꼈듯이 이번만큼은 다르다. 저희의 그런 많은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희의 뭔가 이 영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저희 또한 애착이 가고 게임이 나오면은 굉장히 또 줄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많은 유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느끼신다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순 없겠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아 이건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제 또 개발자분들이 그 의견을 굉장히 수용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게임들과 다르게 게임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인더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이 노력이 들어간 게임을 접하시게 될 텐데요. 뭐 아쉬움이 있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좀 즐거운 마음으로다가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건전하면서 힐링이 되는 그런 귀여운 아기자기한 게임이고요. 게임 안에서 소소한 요소들이 또 재미를 더해줄 거라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 되게 힐링 게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께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좋은 재미, 좋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저 또한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일상에 좀 가볍게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일 것 같아서 기분 좋게 그냥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흥미가 있었는가 였는데 사실 오랜만에 하거든요. 이런 퍼즐 게임도 그렇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게임이 나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아직 저희도 완벽하게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게임이 빨리 나오면은 저도 열심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일곱 명을 키우실 때 아들 키우듯이 그냥 여유롭고 재미있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만의 게임을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게임을 만들어가세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나누면서 할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 그냥 편하게 그냥 릴렉스하게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 the sun. 잘 키워주세요.